치과위생사 제2회 기출유형문제 2교시 26번 문제입니다. 일반 큐렛, 그러니까 유니버셜 큐렛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침착물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일반 큐렛이 있고 특수 큐렛이 있죠. 그리고 특수 큐렛은 그레이시 큐렛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큐렛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문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1번 치은 연상의 치석, 2번 치은 연하의 치석, 3번 거친 백악질 표면의 활택, 4번 병적 치준항의 제거, 5번 치은 열구 육아 조직의 제거. 정답은 1번입니다. 치은 연상의 치석을 제거하는 데는 우리가 시클 스케일러를 사용하고 이제 치은 연하로 이제 인서션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거를 하는 부분들이 치은 연하 치석, 아래쪽에 거친 백악질 표면, 아래쪽에 병적 치준항 제거, 치은 열구 육아 조직 제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